오늘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울산 이 시각 기온 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크고 빠르게 기온이 올라서 18도가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만큼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울산과 경남 내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울산의 실효습도는 35%까지 떨어집니다. 50% 이하가 되면 불이 붙기 쉬우니까요.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다가 점차 날이 개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포항과 울산이 5도, 양산이 4도, 부산이 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흐리겠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